좋네, 좋아. 좀 먹어봅시다. 이런 호화스러운 음식에. 물?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. 먹어보시죠. 사람도 없고 조용하 임마. 물소리하고 새소리밖에 안 들리네. 제가 원래 논팬이 아니고, 외근 나갔다가 좀, 정시 퇴근 시간이 다 됐길래, 전도 때 잔업 하는데 오늘 잔업 안 하고 일찍 왔습니다. 맨날 하루하루 안심점하고로 막 좋아요? 좋아. 이런 사람 없는 바닷가도 드문데, 안 그러십니까? 원래는 날씨 여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, 좀, 뭐 쓰레기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,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낚시 금지구역으로 바뀌었어요. 조용하게 좋긴 좋습니다. 일 마치고 이래 좀 여유 부리기에는 최고지요. 해는 길어졌는데 날 해가 없었겠네. 구름이 끼고 오늘 좀 날씨가 좀 쌀쌀하네.
커피도 있고 소주도 있고. 내가 원래 음악을 좋아하는데 소리 물소리 들리면 음악이 막 따라 필요 없어. 사람이 없으면 하루새끼 한 마리 없네 이래 할 텐데 물가라서 그런가. 돌아다니는 날파리는 있네. 초파리인지 날파리인지 논파리인가. 아유 사회생활 할 때도 초파리 날파리 많은데 여우도 막 다 먹고 살기라고 오래 사는데 사실 먹고 살아야 안 되거든. 제 자신이 스스로 막 촛불이 안 되려고 노력만 하면 되지. 이게 깔따구인지 안 깔따구가 깔따. 정신도 좋고 바람도 쉬고. 아유, 계산 마치고 이 퇴근 시간에 이래도 와서 오기는 쉽지 않은데, 그죠? 생각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래 좋은 데가 따로 있을까요? 어디가 하나 있겠지만 이 상황이 즐거운 거예요. 혼자서 이래 생각도 하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고 재미도 있고 이 좋은 데서 와 어이구 아까워. 그만두는 아들도 많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. 빙글빙글. 아 오늘 로또 긁은데 로또 걸리도 안하고 이해는 하는데 참 안기라도 좀 걸리주고 이러면 안 좋거든. 저는 1등에 걸리면 안 돼요. 그건 알고는 있어요. 그러나 그냥 신이 이제 1등을 안 주는 거지.
왜? 뻔하거든. 일등 걸리면 막 맨날 막 아이고 막 용기로 다 쓰제끼거든 이제. 좀 안 되는 게. 아 그러니까는 큰돈 아니더라도 5만 원짜리라도 그 좀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상등이 100만 원인가 100만 원짜리라도 걸리면 막 아유 그지 아니 일 보고 많아도 돈 버는 없습니다. 너도 걸리면 안 돼. 술로 다무 조직. 안 되는 게. 오늘도 이 비싼 거 사 먹네. 아, 다 도시락이 막. 그리고 막, 이게 4,900, 5,000원 하던데. 아유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이런 것도 사먹기 힘든 사람 많으면서 많아. 저도 어렵게 살아가. 천만 원 쓰는 건 아닌데. 잘 되면 어느 사람 도와주고 살아야지. 그래서 저는 음식을 안 남겨요. 술도 안 남기고. 음식도 안 남기고. 깨끗한 문. 근데 먹을 만큼 뜨고 다 먹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 당연히 아, 나 오늘 하루 종일 오전에도 외근 나갔다가 오후에도 외근 나갔다가 기름 많이 썼네. 이 바닷가에서 술을 먹으면 원래는 정량대로 마시면 빨리 취할 텐데 원래 바다 이 바람이 많아가지고 춥어서 빨리 술이 안 되는 거거든. 근데 이 바다에서 술 먹으면 빨리 안 취한다. 그냥 먹으면 이 열이 살 올라가고 이 어느 정도 되면 다 취해가지고 이제 그걸 마취되고 이제 절대 안 먹게 되는데 바람이 계속 불고 이러니까 춤을 함께 술이 안 되는가 보네. 술을 적당히 먹고 해야 돼. 나이가 더 어려면 몸 맛이 사실 다 쑤시오. 아시지 않아요? 뭐. 35, 40, 45. 제가 볼 때는 5단이 아니더라도, 한 2, 3? 그렇지, 그렇지. 한 30대는 제가 볼 때는 한 5단이, 40대는 한 2단이, 2년, 올 때는 막 1년마다 그렇고, 몸이, 몸도 이, 뭐,
모아야 된다 이러면 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? 베이징? 베이징 말고 그냥 숙성? 숙성에 따라 밖에 있는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게, 많이 느껴지네. 적당히, 뭐든 적당히 하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건강 유지도 하고. 그렇죠.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, 건강이 제일 최고가 아니죠. 적당히 모여야지. 간만에 좀 일찍 맞추고 하니까 뭐 외형 같아서 그렇지만 일찍 맞추고 하니까 또 이런 여유를 즐겨봅니다. 그러지 않아요? 사람도 없고 낚시꾼들이 많을 때는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재밌더만 또 없을 때는 또 없는 대로 재미가 있어요. 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. 사람이 많은 건 많아서 좋고. 파리! 깔다구야. 열심히 살아야 돼. 허리 아파. 아이 소주 먹고 하는 야 나가 몇 살인데 소주 먹고 하는 게 진짜 알겠네.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꼴다 터놓고 그냥 이 아까보다 술로 소독했네 소독 깔자고 이씨 그죠? 아 가지 먹고 살아야지 깔자고 아 뭔 얘기를 했나 술 됐네 방금 뭔 얘기를 했죠? 아, 뭐, 모르겠다. 몰라. 이래. 방금 요렇게 그럼, 한 번씩 기억 안 나는 것도. 변화 일부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? 멀어서 안 돼. 뭐, 딴 데 집중하면 막 홀딱 까먹겠네. 에이씨. 최근에 최애 장소입니다. 최애 장소. 최애.
최애 장소. 너무 좋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디 가나 다 괜찮아요. 다 좋은데 또뭐 사람 많은 데는 많은 데로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데로 좋은 거고. 근데 막 낚시 포인트 막 좋은데 이 쓰레기만 없고 이러면 막 괜찮은데 그래도 사람 없는 것도 좋네. 숨어는 거는 이게 좀 상관해야 돼. 죄송합니다. 어쨌든 또 물소리 새소리 들리시는 건 모르겠는데 파이팅 파이팅. Oh, 올라가야 돼. 추워서 안 되겠다. 아유, 무시라. 어이? 야, 니들 뭐여? 오, 새가 왔네, 새가. 나 완전 이새 됐어.